이 말이 많은 거는 뭐냐면은, 왜 협회는 아무것도 니들은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돈을 받냐, 네. 이런 겁니다. 예. 그래서 말이 많은 거고요. 어떻게 보면은, 맞는 말이기도 하고, 뭐 틀린 말이기도 한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, 서울, 네. 인천,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입비 내고, 월 회비 내는 것만큼의 뭐 돌아온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라면 좀 있어요. 근데 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. 책은 나와서요. 지금 그거 다 했어요. 저기 적재한다 하고 금요일 토요일날 찾으러 가거든요. 임판 지금 현재 임판 상태? 그렇죠. 임판 상태죠. 그 협회가 네. 다들 말이 많은데 왜 그런 거예요, 그게? 협회를 가입하고 안 하고는 뭐 선택을 할 수가 없고 예. 어쨌든 협회를 다 통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협회를 정회원으로 가입을 할 거냐, 예. 준회원으로 가입을 할 거냐,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예. 아예 나는 협회를 안 거치겠다고는 없어요.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없는 거예요. 자, 이 말이 많은 거는 뭐냐면은, 왜 협회는 아무것도, 니들은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돈을 받냐, 예. 이런 겁니다. 예. 그래서 말이 많은 거고요. 어떻게 보면은, 맞는 말이기도 하고, 뭐 틀린 말이기도 한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, 서울, 네. 인천,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입비 내고 월 회비 내는 것만큼의 뭐 돌아온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이라면 좀 있어요. 근데 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. 아, 그 정도예요? 네,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지방분들이 말이 많은 거네요? 네. 근데 준회원하고 정회원하고 차이가 뭐예요? 자, 우리가 이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영업으로 장착을 할 거잖아요. 예. 자, 이 허가는 물론 이제 그 남동구죠, 여기가. 남동구. 네, 남동구청에서 예. 허가를 주지만은 예. 그 전 과정들은 다 협회에서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표처리를 해줘야 최종적으로 남동구청에서 허가를 주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모든 일처리는 다 협회에서 먼저 해주고. 최종 작업을 협회에서 해주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협회에서도 최종적으로 등록을 해줘야 나중에 유료카드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. 아. 네. 그 비용을 예를 들면 10만 원, 그 다음에 예. 매월 5천 원. 받는 거고 여기서 내가 복지를 좀 받겠다 네. 그러면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건데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예를 들면 뭐 근속수당도 나오고 뭐 사고 났을 때 뭐 사고 수당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은행하고 협회하고 네. 은행하고 뭐 그 협약된 데가 있으면은 뭐 금리 할인이라든지 아 여러 가지 네. 자기네들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네. 네. 그, 뭐, 교복지원금 나왔다고 하는 게, 뭐,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. 네. 그러니까. 네, 맞아요. 뭐 자녀들이 네. 있으면은, 먹자금, 뭐, 대출, 뭐, 이런 거, 네.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고, 네. 뭐 등등 좀 있긴 해요. 네. 준회원 했다가 정회원으로 가입도 가능하잖아요. 그게 지금 조금 애매해요. 이게 왜냐면 매년 좀 바뀌고, 아. 네. 정책이 바뀌고,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 제가 보면, 이거 네. 준회원으로 제가 체크를 네. 해봤거든요. 네. 정회원 25만원인데, 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 정회원으로 유도를 했어요. 협회에서 네. 공문이 아예 그렇게 내려갔었어요. 아, 네. 근데 올해부터는 협회에서도 정회원을 또 안 받으려고 그래요. 네. 협회에서 뭔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. 왜냐면 작년 예 네. 왜냐면 협회에서도 뭐냐면은 자꾸 이 용달 들어온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소송을 거는 거예요. 니들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이만큼의 돈을 받냐. 그러니까 협회에서도 지금 일이 귀찮은 거예요. 그렇죠. 네. 대응해 줘야 되니까. 네. 네. 그러니까 정회원을 한다고 하면 정회원 가입을 받아줄 텐데 일단은 공문 내려오는 거는 준회원으로 유도를 좀 해주자. 제가 네. 우리가 정회원으로 관리를 할 연락이 안 된다. 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다 모든 사람들 다
개별로 지금 다 정의원. 아, 개별 응급자. 예, 개별도 정의원이지만, 농달 같은 경우는 현재 준회원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다. 예. 나중에 정의원으로 바뀌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. 그러니까 정의원에서 나중에 준회원으로 가는 건 안 되는데, 예, 예. 준회원에서 나중에 정의원으로 바꾸는 건 가능할 겁니다. 연락 한번 해봐야죠. 예, 그렇다고 하시죠. 네네. 막 진행 순서를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드릴게요. 예, 예. 첫 번째 접수를 할 건데, 접수는 아마 빠르면 내일. 예. 내일 금요일. 빠르면 내일, 늦어도 월요일은 할 거예요. 저희 원고서로 다 있으니까. 네. 접수를 한다는 얘기는, 자, 이 양도서류와 양수서류가 정상적으로 다 들어왔을 때, 담당 공무원이 접수증이라는 걸 줍니다. 접수증이라는 걸 저희가 받아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, 잔금 요금도 그때 이제 드릴 거예요. 예. 잔금 저희가 기대해 주시면 되고요. 송금해 드립니다. 네. 과 같은 계좌로 남은 돈에 보내주시면 되고, 그 시점이 내일 또는 월요일, 라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떨어질 때쯤 되면 저희 담당자가 전화를 드려서 제가 연락을 드리던지 이번 항목에 보면은 매도인감이라고 해서 하나 더 띄워놨어요 지금. 예. 그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인적사항을 넣고 되는 거예요. 그 인감은 뭐냐면은 자동차 판매용 인감이거든요. 예. 자동차 판매용 인감인데 자동차 판매용 인감은 사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넣고 떼야 돼요. 아, 거기 넣을 수가 있나 봐요? 네. 그러니까 동사무소 가져서 나 자동차 판매용 인감 떼러 왔다. 예. 그러면 공무원이 사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. 네. 네. 그러면은 그렇게 떼서 그걸 등기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. 그 인감은 왜 떼는지 아세요? 그거 저기 번호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네. 맞아요. 맞아요. 내가 사고 네가 팔았고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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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요. 그래서 그 인감이기 때문에 직업 대신 인감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. 네. 그거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영어는 보험을 가입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. 그때 가서 저희 담당자가 전화 드려서 보험 가입해달라고 했을 때 가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네. 해주시고 거기까지가 이제 서류상의 이제 진행 상황인 거고 그 뒤에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넘버를 정착하는 시기예요. 그 다음 순서가. 유료카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 그 유료카드 담당자가 전화 한번 드릴 거예요.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. 유료카드는 언제 만드냐면 다 끝나고 노란거 달고 사업자 만들고 그때 만드는 거.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나봐요 요즘에? 됩니다. 예. 처음에는 일반 사업자로 만드시는 거예요. 예 맞아요. 예. 예, 일반 사업자로 만드는 거다가 나중에 뭐 매출 안 나면 간이도 간이도 범위가 넓어져갖고. 네 맞아요. 예. 일단은 사업자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 사업자를 넣어줄 수 있는지. 저기 세무서 가서 내는 게 좀 편한가요? 아무래도 그렇죠.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려고 하면은 상호를 좀 넣으려고 하면은 지금 상호를 지금 용달은 안 내주려고 해요. 상호명을 못 이렇게 하려고 해요. 바뀌고 있어. 발달 맞다 이런 거 얘기해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건 공부한 소감이. 그러니까 아니 법은 조금 이제 하지 마라.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약간은 조금 유도리는 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. 아직 확 딱 낙인은 아직 안 찍혀놨으니까 유도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제에다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나 좀 상호 중에서 이거 꼭 써야 된다. 거래처에서 꼭 이 상호 필요하다. 알아서 이 필요하다. 그런 식으로 한번 어필을 좀 해주세요. 아니면 조금 약간 어리숙한 공무원 만나면 다 내밀었을 때 다 내밀어서 내밀고 그러니까 일단 접수부터 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 나갈 때 어떻게 구청 하나 나갔어요.